네, 선루프 수리했던 제네시스 차량인데요. 후방 카메라가 한 달 반 만에 입고됐어요. 지금 후진하면 이렇게 파스만 되고 카메라가 안 되죠. 부품 교체해 볼게요. 여기 보시면 9577603M MBCR 때 M 550 500이 원래 품번이고요. 550이 개선품입니다. 제네시스 12년식 후방 카메라. 네, 여기 보시면 모비스 정품 M550이라고 써있죠. 일단은 카메라 탈거하기 전에 기본 테스트 해볼게요. 카메라 잘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. 교체해 볼게요. 카메라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탈거 해볼게요. 네, 앞쪽에는 OGT 누수로 입고된 차 마무리하고 출고 준비하고 있고요. 제네시스 후방 카메라 한 달 반 만에 도착한 모비스 순정 부품 교체해 볼게요. 이렇게 탈거가 돼야 카메라를 교체할 수 있어요. 네, 기존에 고장난 카메라 품번은 3M500, 개선품은 3M550. 이 제네시스는 이렇게 백 판넬을 다 탈거해야지 카메라를 교체할 수 있어요. 다시 조립해 볼게요. 자, 한 번 더 확인할게요. 스위치, 트렁크 스위치입니다. 카메라 좌우 대루등, 이제 커버 조립해 볼게요. 네, 카메라 개선품 550 교체했습니다. 제네시스 차량이고요. 가볼게요. 이게 전방 카메라 옵션이 있는 차량들은 또 고장 원인을 카메라 말고도 다른 부분도 확인해야 됩니다. 이 차량은 전방 카메라 옵션이 없어요. 아까 처음에 입고됐을 때 파스는 되는데 영상이 블랙아웃이었죠? 잘 되네요. 그죠? 마무리 하겠습니다.